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근무 형태가 지금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설명해 드리고요.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되는 모양새죠. 그간 재택근무 하셨던 분들은 이제 회사 나가기가 엄청 싫을 것 같네요. 저도 집에 있지만, 회사 만약에 나가라고 한다면, 진짜 엄청 눈물을 쏟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양대 IT 회사들이 원격 근무의 뉴노멀 시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두 회사가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하는 두큰 IT 회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이버는 일단 커넥티드 워크 방식이라고 하고요. 카카오는 메타버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네이버부터 살펴보면요. 내달부터 사무실 출근과 원격 근무 등 근무 형태를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새로운 근무제인 커넥티드 워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량권을 회사원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직원들은 반기에 한 번씩 자신의 업무와 개인 상황에 맞춰서 주 3일 이상 사무실 출근을 기반으로 하는 타입 5가 있고요. 또 원격을 기반으로 하는 타입 R 중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회사는 타입 R을 선택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공용 좌석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코어 타임, 꼭 근무해야 되는 타임이죠.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게 자유롭네요. 네. 네, 회사는요, 원격 근무 중에서도 오프라인 대면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뭐 오프라인 해야 될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커넥티드 워크 방식은 근무 방식의 자율권을 회사원에게 부여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대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네, 카카오는 좀 다릅니다. 카카오는요, 메타버스 근무제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커넥티드 워크하고 온라인 기반 근무인 점은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카카오의 메타버스 근무제는 근무 장소와 상관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동료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방식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 1회 대면 근무와 상시 음성 연결을 이제 강제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데 회사원들은 반발했죠. 그래서 권장으로 조정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코어 타임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였는데 원래는 4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반발 때문에 3시간으로 오후 2시에서 5시간으로 이렇게 5시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놀금, 출근하지 않는 금요일 제도를 2주에 한번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러다가 뭐 나중에 뭐 주 4일제가 표준화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회사의 근무 형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두 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큰 IT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새로운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것에 자극을 받아서 또 새로운 근무 형태 같은 걸 제안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한번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